안녕하세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문화재, 복원 기술을 가진 전문가분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영웅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역량을 우리만 모르고 있었네요.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모든 전문가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멋지다 대한민국. 세계의 이목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대한민국. 그 와중에 조용한 한류 열풍을 이끌며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문화재 보건 기술 분야입니다. 유수의 서양 유명 보건 전문가들도 포기한 문화재를 한국인이 손만 대면 깨끗하게 고쳐진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국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반면 한국과 달리 철저하게 세계에서 외면받고 있는 일본의 문화재 보건 기술의 현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남자의 말을 들은 현장 소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구에 사용할 짐들 무게를 생각하면 차 없이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자의 말처럼 차로 진입하기 힘든 환경인 것을 확인하고 그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는 모든 짐을 등에 메고 험한 유적지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라오스 홍랑시다 사원에 처음 도착한 백경환 현장 소장은 아직도 나우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문화재 복원 의뢰를 받고 도착한 홍랑시다 사원은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거의 다 무너져 내린 사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너무도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임시로 바닥에 파쇄석을 깔고 목교 다리를 설치해 겨우 차가 진입할 수 있게 만든 것도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유적의 상태는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최악이었는데요. 신상을 모신 봉안소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고 전반적으로 유적은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맨땅에 헤딩하면서 일을 했다고 말한 현장소장의 말처럼 오랜 시간 복원에 매달린 이들은 라오스인들의 냉대를 받았고 다른 국가의 복원팀들에게는 비웃음거리였습니다. 한국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홍랑시다 사원은 아무도 복원을 하려하지 않았는데요. 복원 난이도도 높았지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에 서양 복원팀들은 시간을 들이기 싫어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 보건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선 나우스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나우스 말을 익히며 좋은 관계를 쌓았고 정성을 들여 내부부터 차근차근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이 보인 복원 실력에 많은 이들이 감탄했는데요. 특히 프랑스 유적 복원팀은 한국 복원팀들을 처음에는 코리안 키즈라 부르며 무시했지만 사원보건의 탁월한 기술을 선보이자 이들을 다시 봤다며 감탄했죠. 게다가 한국보건팀은 라오스 역사상 처음으로 금동윤이를 발굴해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힌두교 여신을 상징하는 유물인 윤이는 라오스에서 흔한 유물이었으나 금동으로 만들어진 윤이는 처음 발견되었기에 현지 언론에서도 한국을 주목했죠. 해외 조사팀들은 더 이상 한국팀들에게 키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한국 유적 복원팀의 실력이 이 시기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죠. 비슷한 시기에 앙코르와트 복원에서도 한국팀이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한류 열풍을 이끌었는데요. 앙코르와트 사원 주변에 위치한 프레아피트 사원을 맡게 된 한국팀은 오랜 시간 풍화된 돌을 조심스럽게 복원. 과거 기록에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죠. 다른 팀들이 속도를 내고 있어도 한국팀은 묵묵하게 정밀도를 챙기며 느린 속도로 작업을 이어갔죠. 그 결과 프레아피투 사원 복원 작업은 최고의 복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국왕이 프레아피투 사원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할 정도였죠. 결국 2018년 한국팀은 복원 공로를 인정받아 캄보디아 국왕 훈장을 받을 정도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한국문화재를 관리하며 쌓았던 복원 실력이 이제는 해외에서도 빛을 보게 된 것이죠. 덕분에 해외 문화재 복원에 한국인들을 찾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깔끔한 일처리에 높은 완성도를 보고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진다고 하죠. 최근에는 문화재 복원이라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이집트에서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문화재 복원을 맡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최고 규모 신전인 룩소루 남의 세움 신전에 붕괴된 탐문을 한국이 복원하게 된 것인데요. 이집트 국가유물 최고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한국이 최종 파트너로 낙점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집트 유물복원에 뛰어들었지만 한국만큼 깔끔한 일처리를 한 적이 없다는 평가에 이집트위원회는 한국에게 복원을 전부 맡긴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죠. 한국은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 세계 그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복원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한 지리적인 위치와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극심한 자연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입니다. 고온부터 저온에 이르기까지 유물이 오래 버티기 힘든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에 훼손이 자주 일어나 이를 복원하는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하우가 생기고 이를 축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키워진 것이죠. 또한 전쟁으로 인한 참화가 종종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불에 타거나 망가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험난한 지리적, 역사적 조건이 최고의 기술을 만든 것이죠. 2015년 미국 스펜서 박물관에서 낡고 부서진 병풍이 발견되었는데 한국 유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복원하기 위해 한국팀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병풍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이들을 말렸는데요. 한국 보건팀이 말끔하게 수리를 마치자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곽분양행각도라는 이름의 이병풍은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고 스펜서 박물관은 한국 팀의 놀라운 보건 실력에 감탄하며 다른 망가진 유물 복원에도 한국 팀의 조언을 받았다고 하죠.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에도 한국 유물 복원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노트르담이 브레휩사이자 프랑스 보건팀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한국 유물 보건팀의 조언을 받으러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는 숭례문 화재 사건을 조명하면서 파괴 후깔끔하게 복원된 숭례문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기사를 실었죠. 이에 자극받은 프랑스 보건팀은 한국을 방문해 숭례문 복원 과정에 대해 세세히 물어보며 특히 전통 방식으로 재현한 복원 과정을 적용하고 싶다며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한국인들이 처리한 방식을 듣고는 프랑스 복원팀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과거 방식을 살려 재현하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라며 한국인들의 기발한 발상에 감탄했다고 하죠. 이탈리아 문화재 복구 종사자들은 아예 한국 소재를 사용해 자국 문화재를 복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지의 우수성에 감탄한 이탈리아인들은 고문서를 복원할 시 한국의 한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협력을 강화했죠. 토리노 문서보관소를 비롯해 각종 고문서를 취급하는 연구자들은 한국 한지로 복원하는 강좌를 듣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가 연수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의 복원 기술 우수성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더 나아가 이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냈죠. 전국에 퍼져있는 문화재를 전부 데이터로 옮기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죠. 설사 문화재가 소실되더라도 데이터가 남아있다면 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해 소실된 문화재 모델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뿐더러 향후 메타버스 기술이 발달하면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3D 모델링까지 접목하기로 해 다른 국가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세계의 보건 전문가들이 스스로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으며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기술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한 한국이 문화재 복원 분야에서 서양 국가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죠. 일본도 문화재 복원에 있어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일견 깔끔해 보이는 일본 문화재 복원 수준은 황당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콘크리트 복원이라는 말로 박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은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전통 재료에 대한 존중은 없이 콘크리트로 빠른 시간 내에 깔끔한 외곽을 만드는 것에만 치중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일본의 만행을 알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무너지던 미륵사지를 일본은 제대로 복구한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덧씌워 형체가 남아있던 기존 유적까지 훼손하는 피해를 끼쳤습니다. 한국 복원팀은 콘크리트를 다시 벗겨내는 작업부터 들어갔을 정도였죠.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자국의 오사카성 역시 제대로 복원을 한 것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뜯은 뒤 콘크리트를 붓는 방식을 사용, 졸속으로 내부를 보완한 뒤 외부를 치장하면서 문화재 복원 속도를 자랑했죠. 과거 기록과 비교해보면 현재 오사카성은 그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급하게 문화재 복원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할 정도였죠. 오래된 문화재를 보존하고 이를 숭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지장된 이미지와는 달리 속사정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실속을 다 버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답게 밖과 뒤가 다른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한국의 문화재 복원은 대접받는 한편, 일본 복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문화재 복원 기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문화재 복원가들이 세계 곳곳에 놀라운 기술을 뽐내며, 한국의 명성을 드높이길 기원하겠습니다. 전에 중국 자금성에 가서 놀란 게, 아니, 계단금이 간 곳에 보통 시멘트 발라놨고, 곳곳에 값싼 시멘트 발라놨고, 용그림이 새겨진 대리석도 갈라졌는데, 그냥 두고 정말 보고는 한국 같은 곳이 없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의료, 과학, 전자, 인터넷 제품, 각종 분야 기술력, 서비스 가요 및 영화계 엔터테인먼트.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질만 합니다.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각 역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하여 새로운 정보를 게시할 동기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